지금 이 데드브라이드를 공팟으로 3번을 갔는데 다 실패했어요.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모르긴 했지만 이제 두 번째 판, 세 번째 판도 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인지, 그러니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껴있는지, 패턴 때 제대로 안 피해서 계속 죽어가지고 세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? 다른 사람이 살려주지 못하면. 어쨌든 그래서 계속 강제사출 당하니까 짜증이 나서 솔플로 가봤는데 딜이 딸려서 못해 그건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공팟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나도 레벨이 30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35인가? 근데 10레벨 때, 20레벨 때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 여기까지 뚫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와 진짜 그냥 신기했어. 어떻게 25레벨에 여기로 올까? 메인 미션만 쭉쭉 밀어도 25레벨이 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. 어쨌든 이거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. 무빙샷을 하면 안 맞아요. 잘 사람들이 잘 이거를 파악을, 아니 하다 보면 첫 판에 보면 거의 금방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이게 부술 빙벤 다섯 개가 됐어. 내가 또 여기 와서 갈 것 같아. 이렇게 무릎 뒤에 두 개가 있고. 나야? 그냥 무빙만 해도 안 맞아. 부리기도 안 했어. 이 정도 되게 쉬워 얘. 근데 안 피하면 개 아파. 물론 폭주 패턴이 있긴 한데, 폭주 패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솔직히 되게 심플하고 그냥 달려서 피하면 돼요.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. 그리고 이 물종새들이 여기서 쏘는 게 되게 아파가지고 얘네가 레벨이 좀 있어 보니까. 나이스 잡추. 뒤에서 뒷방 놓지 말고. 아이. 됐다, 떴다. 뭐야, 왜 안 돼? 홀드 잡출. 그냥 모너냐? 잡출 되는 건 저 양쪽 간장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, 그 다음에는 심장 쪽에 하나, 저 명치 쪽에 하나. 이건 그냥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쏘면 안 맞으니까. 맞을 때도 있는데 잘 안 맞아. 얘가 어려운 애가 아니네. 그렇게까지 없지도 않네. 종세야 가만히 있어. 종세야 나한테만 와 있는 공세도. 저 때는 그냥 밖으로 피하면 돼. 빠르게. 공세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? 다들 공세를 안 잡으셨나? 그 다음에 저 무기 쪽에 달려있는 거를 부수면 되는데, 근데 사실 기다리면 알아서 저 패턴이 풀려가지고 도졌다. 이건 못 살린다. 쭉 빠지면 돼.
저 사람 살리려다가 다 죽었어. 틀렸다. 왜 내 옆에만 이렇게 종새들이 나와? 나도 힘들어. 아, 적출이네. 적출되는 거 두 개 아니야? 끼는 건 되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오케이, 부셨다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좀 빨리 나오셔야 돼요. 아, 진짜, 이씨. 동세야! 진짜 너무하네. 궁극이 3개 떨어졌는데 무긴 또 하나도 없겠지? 반응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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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응로 아니네? 처리장치. 메모리. 아휴, 서운하다. 벨비. 6%! 일리가 있네. 아, 되게 심플한데 이거를 되게 쉬운데 간단한데
근데 간단한 게 가장 어렵긴 하죠. 그죠? 자, 와우 같은 수많은 레이드 게임들을 해봤지만 간단한 게 어려워. 와우도 레이드 한창 할 때,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저 옛날에 이제 그때가 리븐 때였으니까 엄청 오래됐네. 어쨌든 장판 같은 것만 피하면 됐었어. 그걸 못 피해 사람들이. 그럼 미쳐버린다니까 진짜. 아우. 어우, 이거 저 좋은데 최적화 조건이 안 맞네요. 그리고 이런 거 버려도 되지 않을까?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? 이거 인벤 너무 차지해. 총기 숙련도 획득. 방어력 577을 버리고 낄 건 아닌 것 같아, 내 생각엔. 어? 737? 총기 치명타 확률 버려. 필요 없어. 이렇게 되면 필요 없지. 저게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. 아, 체력을 늘려야 되는데. 늘리긴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. 너무 부족해, 체력. 방어력 577의 값어치가 있을까? 아! 최대 효율이 있지! 바꾸자. 버리자. 이것들도 안 쓰겠지, 결국? 10레벨짜리 어디다 써? 그지? 그리고 고위력 탄은 때려 죽여도 못 쓰겠어. 탄이 너무 적어. 아, 힘들었다. 엑시큐셔너 때보다 확실히 더 힘들었어. 엑시큐셔너는 대충 밀면 밀렸고, 얘는 아, 다들 최소 1인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딜은 좀 딸리더라도. 계승자. 어우. 누나, 그 음악 소리 좀 줄이라고 했다. 정신 사나워. 가만 기다려야 되는 어? 대화네. 이 노래 심신 안정용. 일단 저것만 잡으려고 녹화 틀었던 거라. 네가 예술성이 제로니까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는 거겠지. 저런 거겠지? 그지 같은 걸 했습니다, 데드브라이드. 얘는 다시는 못 잡겠어, 짜증나서. 너무 힘들다. 어쩌다 이 녀석이랑을 켜서. 너무 지침. 내가 뭐 어때서? 난 예술가야. 음악을 느끼고 즐기고 노래한다고. 아무튼 얼버니 여기서 먹는 거네? 내가 해줄 얘기가 있으니 빨리 와. 오케이, 어쨌든.